저는 미용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했어야 했던 교육이 네. 이 전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교육. 난 경력이 없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고객의 지갑을 잘 여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직원들 역시 제품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요즘 또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도 하고 제가 미용실 자꾸 얘기하는데 미용실 좀 이제 불편한 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전혀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나는 뭐 처음 커트만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펌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붙잖아요. 그 지갑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지갑을 잘 열게 하는 그 세일즈 기법이랄까? 지갑을 잘 여는 이제 직원들의 노하우? 네.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미용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했어야 했던 교육이 네. 이 전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교육. 난 경력이 없는데 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고객의 지갑을 잘 여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직원들 역시 제품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네. 고객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잘 기억해줘요. 이번에 왔을 때 네. 지난번에 고객님 강아지가 좀 아프다고 그랬는데 네. 좀 괜찮아졌는지 네. 따님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잘 치르셨는지 그때 뭐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물어봐주고 얘기를 네. 잘해주고 고객이 얘기하는 걸 정말 많이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고객은 나중에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서 나 필요한 거 좀 달라고 네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세일즈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또 강사님들한테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네. 우리 보험도 그렇고 보통 보면 세일즈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특별할 거 없는데 왜 저렇게 그분들이 잘할까 그러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는 네. 관계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권하면 그건 다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해봐, 이거 사봐, 이런 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 우리는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암만 유명해도 나랑 관계가 없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꺼버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갑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네.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수십만 명인가요? 수만 명인가요? 글쎄요.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 만나. 네, 정말 만나요. 수만 명 이상을 만나셨을 네.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교육생이나 뭐 있으신가요, 혹시? 그분은 네.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정말 힘들어서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재교육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듣는데 그날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를 다 받았대요. 오, 네. 네, 치유를 받고 돌아가서 네.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도 되겠다 내가. 병원을 네. 가봐서 좀 더 상담을 할 용기가 생겼대요. 네. 그래서 하고 나서 그 이후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교육을 계속 저한테 받으면서 네. 지금은 정말 많은 거를 오히려 제가 또 그분한테 더 많이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네.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네.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이 단단해지셨어요. 오,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고 네. 정말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더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몇 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진짜 교육하길 잘했구나. 내가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하면서 제가 힘들 때 다시 저도 그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또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좀 교육생이랄까? 뭐 좀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닥 있지는 않은데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되게 시니컬하고 자세 이렇게 가지고 네, 계속 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네, 네.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리고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 네. 교육을 못하는 건가? 이러고 네.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저분의 어떤 부분이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아. 마음이 생겨서 좀 더 눈을 맞추기도 하고요. 네. 계속 그냥 제 진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네. 제가 지난번엔 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죄송했어요. 그 전날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볼 때 아, 왜 저러지가 아니라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네. 좀 더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어려움은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네. 결국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또 상처받고 사람한테 네. 또 치유되고요. 그냥 이거는 여담이지만 네. 4월 20일 날 그 관계에 대한 주제로 네. 토크쇼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네. 거기에 어떤 게 힘든지라고 Q&A를 받았는데 네.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어요. 다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 중에 이런 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꼭 가져야 되는지 네. 좋은 관계랑 어떤 건지 네. 그 싫은 사람들하고도 내가 계속적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네. 너무 어려운 질문들 또는 그들이 겪었을 때 참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뭐 싫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저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만둔 적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네. 항상 그만두는 직원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할지 네. 그냥 너만 생각하라고 항상 그랬었어요. 네. 네, 이제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 생각하지 말고 회사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그래서 이게 정말 너를 위한 일이면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응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데 네.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면 병나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변하게 노력을 해본다 해도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다른 쪽으로 한번 다른 쪽에 가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날개 달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쪽으로 꼭 한 번씩 보라고 해요. 거기에 굳이 그렇게 있으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일단 제 책을 읽어준 독자분들,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태도, 네. 네, 사람이 태도에 전부 다 끌리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되는 문구도 좀 얻어가시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분들로 그렇게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의 저자 하이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